안녕하세요 여러분, 둘째 오빠입니다. 장마가 끝나고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.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더운 요즘 같은 날씨에 더 땡기는 아이스 핸드드립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신맛이 약간 도드라지는 아이스 핸드드립이랑 달리 고소하고 단맛을 위주로 끌어내는 레시피라서 호불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. 굵기는 통상적인 핸드드립 굵기보다 더 가늘게 하시고 간은 소금 정도의 굵기로 물이 내려가는 시간은 저와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. 원두는 20g을 사용할 것이고 한 1.5인분 정도 되는 양입니다. 드리퍼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뻥 뚫리고 리브가 많아서 물빠짐이 좋은 하리오를 사용할 거고 굵기를 가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물빠짐이 느린 드리퍼는 어울리지 않는 레시피입니다. 원두를 다 갈았으면 서버에 얼음 3개 정도를 넣고 추출을 시작합니다. 처음부터 얼음을 넣거나 마지막에 넣으면 빨리 녹아서 초반에 식혀주는 용도로만 넣는 편입니다. 추출은 원두와 물의 비율을 1:10으로 가져가고 처음에는 뜸들이기용으로 원두 양의 1.5배, 그러니까 20g이니까 30g 정도로 1분간 뜸들이기를 해줍니다. 뜸들이기가 끝나면 원두의 10배, 200g이 될 때까지 물을 쭉 부어주시고 통상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붓는 레시피와 달리 한 번에 붓기 때문에 누가 내리던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고 총 추출 시간은 뜸들이기부터 2분 30초에서 3분 사이에 들어올 정도로 맞추시면은 단맛과 고소함이 높은 아이스 핸드드립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